단호박도 여기 개맛있다. 이 단호박 케이크는 거의 처음이겠네, 그럼? 아예 처음이야. 근데 여기 단호박은 좀 많이 담백해서. 약간 단호박 샐러드 맞나? 그니까 그 뷔페 같은 데 가면 마요네즈랑 섞은 샐러드 너무 맛있어. 야 이건 약간 식당 느낌이지 않나? 근데 나름 그래도 케이크 중에 건강한 케이크 느낌. 맛있다. 약간 미니 단호박 있잖아. 그 완전 작은 단호박. 그게 맛있어. 그니까 그거 개맛있잖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맞아. 이 맛인 거 같아. 응.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 이게 가성비까지 괜찮았어. 그냥 내 최애 케이크집이 되버렸어요. 나도. 아 맛있다. 나 너랑 먹고 나도 그냥 나 부산 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알바 때려치고 그냥 내려가 버렸었어. 고구마 케이크 자체가 KLS 처음이야? 응. 파리바게트 이런 거 아니야? 원래 고구마가 뭐든 최애인데. 와 엄청 깨끗해 오늘. 얘랑 약간 비슷하지 않아? 응. 근데 약간 다르네. 어, 다르네? 응. 주방도 다르네. 색깔이 없어도 돼. 잘 들려줄게. 얘는 근데 엄청 깨끗한 치즈케이크 느낌이다. 입에서 훅 녹아. 미쳤나봐. 옆에 크럼블들이 개맛있어. 근데 뭔가 대중적으로 무난하고 제일 맛있는 맛은 사실 고구마긴 하지 않아? 살짝 단호박 맛이 좀 많아. 맞아. 얘는 훨씬 더. 아, 근데 얘가 제일 맛있긴 하다. 약간 얘는 다른 데서 못 먹는 맛이잖아. 그겠죠? 아 진짜 이 올리브유 맛 뭔가 기름 맛 있잖아. 이게 이렇게 맛있게 느껴져. 겉에 옥수수 이렇게 많이 뿌려서 줬었나? 옥수수 원래 있었나? 그니까 너무 맛있어. 저번에 뭐 먹었더라? 근데 나는 에그에서 이 세 개를 제일 좋아해. 연유가 제일 맛있어. 다 먹긴 했어. 맛 좋아. 애다야. 약간 기름기가 많아서 저번에는 크기가 적어서 뭔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뭔가 크기가 크니까 계속 얘만 퍼먹으면 안 돼. 맞아. 계속 끓일라. 나와. 아니야. 고마워, 니가 왜? 아니, 아니. 아, 좋다. 니가 다음에 찍어줘. 케미세. 내가 먹을게. 언니, 크롬블이 진짜 개맛있어. 먹어보자. 나 쑥은 오늘 안 먹었단 말이야. 아직 포테이토 케이크 먹어. 아직? 여기 계속. 여기 트러플도 나왔어. 트러플. 진짜 개맛있어, 근데. 근데 약간 밥이랑 좀 맛있겠다. 다시 맛있어. 나는 맛있게 먹었는데 애들이 다 이상하다. 맞아. 남자가 안 가. 그릇이 작아. 나가기 전에 어제 먹던 버터구마 프로틴 칩스. 진짜 그 오서츠 맛 있잖아요. 약간 오서츠 맛 나요. 근데 얘가 칼로리가 160이잖아요.
근데 양이 40g이거든요? 그럼 웬만한 과자가 80g에 400 정도 하면 큰 차이 없는, 칼로리는 큰 차이 없어요. 근데 양 자체가 작아서. 피자에 그 갈릭 소스 찍어 먹는 그 갈릭 맛 그 자체예요. 갈릭 맛 생각보다 엄청 진. 그리고 약간 꿀맛도 나고.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이게 알바할 때 받은 거라서 완전 다 눅눅해지고 다 난리가 났어요. 대박이죠. 이거는 케이크. 딸기 완전 달달한 딸기야. 완전 딸기 그린 요거트. 케이크 버전 그린 요거트. 와우. 비주얼이 진짜 예뻐요. 진짜 케이크 같아요. 딸기 요거트 퓨레여가지고 진짜 케이크 맛 나요. 진짜 푸딩? 푸딩? 떠먹는 푸딩 맛. 진짜 웬만한 푸딩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질감도 훨씬 좋고 좀 담백한 푸딩 느낌? 훨씬 더 꾸덕하고. 얜 영남마을 맛이 안 나요. 진짜 포목 조심한. 진짜 폼 잘라도. 화장금이 가득한 빵이에요. 완전 쫀득쫀득해. 이거 위에 이렇게 커피만 속으로처럼 완전 달달해요. 우와. 빵 엄청 말랑말랑해. 근데 그 와중에 팥 겁나 많아. 이게 겹겹이 팥. 이게 다 팥이에요.
대박. 빵 완전 말랑해. 빵 완전 이래서 먹어요. 너무 맛있다. 먹물 맛 진하다. 밑에 나파. 너무 쫀득해. 살이 안 빠요. 빵 두께가 엄청 얇아가지고. 그리고 바로 팍. 대박이다. 녹물 맛이 감칠 맛이 오죠. 근데 이 팥은 또 엄청 달더라고. 위에 설탕 글레이즈 너무 엄청 달더라고. 자체가 너무 부드러워. 팥이 너무 부드러워. 이 부분들이 진짜 얇고 쫀득쫀득거려요. 이 안에 다 팥. 제가 팥 양은 팥이 한 덩어리로 나와요. 진짜 얇죠? 일어나자마자 먹는 지지에는 쑥푸딩. 오가 되게 향긋하고 달달한 쑥이다. 오호. 이런 크럼블은 그래도 다빵처럼 별로 안 눅눅한가? 여기도 되게 릴라 웨이퍼 양이 엄청 많은 빵푸딩이에요. 전 릴라 웨이퍼 많은 거 딱 좋아하거든요. 릴라 웨이퍼 파티. 그래서 식감이 진짜 완전 폭신폭신한 빵 같아요. 시트 케이크 마냥.
오, 팥도 맛있어. 파당금 이렇게. 오, 완전 맛있다. 오. 떡도 있다. 떡이 근데 완전 그냥 사라지는 떡이에요. 완전 부드러워가지고 떡이 없어져. 안에 약간 피넛버터, 초코칩 이런 것도 씹혀요. 아, 진짜 맛있는데? 이렇게 크림이 많은데도 많이 안 물리고. 적당히 달아서. 안에 이 떡이 엄청 연유처럼 늘어난다. 아, 너무 맛있어. 이렇게 팥. 진짜 최근 먹은 푸딩 중에 제일 훌렁훌렁 넘어요. 밑에 이건 뭐지? 밑에 뭐가 있었네? 완전 고소해요. 오, 완전 고소 크럼블. 크럼블 완전 맛있다. 얘는 왜 밑에 깔려 있었는데 안 눅눅해졌을까요? 이번엔 흑임자. 흑임자는 막 이렇게 밤이 있어서 되게 맘모스스러워요. 은근히 흑임자가 더 달달한 것 같고. 파랑금이 되게 많다. 고수버야. 얘도 떡들이. 떡이고 뭐가 그건지 분간하기 조금 어려울 만큼 부드러운 떡이라. 약간 흑임자 페이스트가 느껴지는. 크럼블은 또 다른 느낌인데? 나가기 전에 삭바딸 조금만 먹어보고 갈게요. 이건 이렇게 치즈케이크. 와, 완전 상큼해. 진짜. 맛있어. 약간 삭바딸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맛인데? 이거 훨씬 상큼 달달한 딸기 맛. 딸기가 아니라 약간 라즈베리 맛. 색깔이 너무 예쁘다. 그래서 라즈베리 씨로 계속 톡톡톡 씹혀요. 상큼해. 근데 치즈케이크가 진짜 맛있어. 근데 저한테는 좀 많이 상큼하죠. 오레오. 이거 딱 봐도 제 스타일. 생각보다 엄청 다크 초코네. 생각보다 엄청 진한 초코예요. 이런 딥 초코 라떼 이런 수준. 거기다가 이렇게 미츠 있어요. 미츠. 이번엔 약과. 얘가 제일 맛있게 생겼어요. 요 시나몬 향. 근데 약과도 막 쫀득쫀득. 약간 바삭한 페스츄리 약과예요. 약과가 너무 맛있는데? 이 약과 뭐지?
얘가 제일 달다. 아, 이 약과 집청? 이게 막 늘어나는 수준이어가지고 엄청 달아요. 진짜 기름진데 맛있어요. 진짜 느끼하거든요. 페스트리 좋아요. 근데 이 페스트리 약과도 있고 그냥 약과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페스트리 약과가 느끼하네요.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서 느끼한 것 같아요. 좀 느끼한 거 먹으니까 다시 사빠들. 와, 얘는 다시 먹으니까 엄청 상큼하네. 쏘기탕 흑임새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아, 솔직히 진짜 맛있는 건 약과인 것 같은데 저건 너무 느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맛없는 느끼함이 아니라 약간 너무 맛있어서 많이 못 먹는 느낌. 끓으니까 더 맛있다. 케이크. 안에 잼까지 발렸네. 근데 잼 옆에 크럼블 있거든요. 이 크럼블이 되게 맛있어요. 크럼블 뭐야? 크럼블 완전 바닐라 맛 잘 나는 크럼블이 찐인데?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이 라즈베리 잼은 생각보다 안 상큼하고 달달한 라즈베리 잼이에요. 근데 여기 크림 자체는 엄청 상큼해요. 근데 일단 크럼블이 맛있다. 크럼블. 다 먹어버리네. 진짜 미치겠다. 그러니까 허쉬 초코 이런 느낌. 와, 근데 진짜 달다. 안에도 오레오가 되게 많아요. 와, 만다인데? 안에 막 초코칩 들어있어요. 알바 드디어 끝났다. 9시 반까지였어요. 9시인데 아, 힘들어. 누가 형이라 했어? 너가 형이라 했잖아. 형이랬는데. 야야 잠시만, 이거 안 넘쳐? 안 넘쳐? 내 책상 아니야. 100% 넘침. 이런 거. 이거 아세톤을 너... 주면 돼. 아웃. 완전. 아, 개웃기다. 근데 왜 그러신데? 지금은 새벽 1시예요. 마라탕 진짜 많이 먹어가지고 빨리 자려고 왔는데 마라탕 먹으니까 또 다른 게 땡기네. 그래서 아까 남겼던 초코푸딩까지만 먹고 자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너무 달고 느끼했는데 지금 먹으니까 또 하나도 안 느끼하고 그냥 맛있어요.